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이 선정한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모 신소재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에 좀 가려지지만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 흐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내 내연기관 차량을 50%는 이제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차량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도 굉장히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재주들은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소재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 코스모신 소재는 단연 독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모신은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엔드급 양극재를 공급 추진 및 이미 계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최근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공장 증설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캐파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달 정도 전쯤에 한 1,500억 정도의 공장 신설을 했고 이 동력으로 인해서 기존에 저평가받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타 업종군 이제 섹터군 같은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더 고밸류에이션을 부각받는 느낌으로 보고요. 그러면 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끌어가시는 그런 장기 투자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가 보고 계신 오늘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선정 이후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원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항생제 및 이 진입장벽이 또 있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한 이 질환군별로 특화된 전문 치료제 중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유럽 연구진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피노피 브레이트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감염을 최대 70%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세계 최초 정제로 개발한 피노피 브레이트 콜린 제제의 타지페논을 개발한 대원제약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피브레이트 계열 처방 2위로 지금 현재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 오늘 좀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한 13%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엮이면은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고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863억 원인데 현재 자본총계는 2,026억 원으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7,600원 이하로 16,9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짝 조정을 거치고 만약에 다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9,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9,5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17,600원에서 16,900원 사이 분할 매수 관점, 단기적으로 상승력 나오면 19,500원 매도,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하면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합니다. 네, 김진만 팀장 추가적으로 또 오늘장 간판주 정리하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대덕전자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대덕전자는 이제 DDR5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DRAM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이전에 DDR3에서 4로 넘어갔을 때도 이제 기판, 그다음에 이제 소켓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대덕전자도 오늘 이제 길고 긴 조정과 이제 횡보 구간에 마무리 짓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막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기관에서 파트 쪽 매출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기존에 힘이 많이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조금 유의미한 상승으로 윗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전에 해성 DS나 네. 이제 심텍 같은 부분 종목들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덜 올라기 때문에 앞으로 네. 상승력 또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요. 반도체 부품주들 또한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